안녕하세요. 일리리아입니다. 오늘은 홍대 입구역 2호선에 있는 코코로카라에 와봤습니다. 빵 푸딩이 아주 유명한 곳인데 한번 들어가서 경험해 보겠습니다. 빵! 샹송인가요? 제가 좋아하는 사과가 있습니다. 기은 빌라 제 집이었으면 아기자기합니다. 커플도 지나갔습니다. 바닥은 나무로 돼 있네요. 마들렌도 팝디다. 얼그레이 레몬 유자 피스타치오 좀 무시고 아유 안 보이네. 쿠키즈 이제 옆쪽에는 여러 가지 빵 푸딩 등들이 보이는데 그 전에 쿠키가 보이네요. 모르겠으니까 자막으로 넣을게요.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. 빵 푸딩이 자막으로 넣겠습니다. 너무 많아요. 그 중에서 저는 말차랑 피스타치오를 샀어요. 주스도 팔고요. 밑에는 뭐 초코파이 같은 거에 뭐시 초콜릿도 티케이크. 깜짝이야. 마지막에 한 번 더 구매하시라고 로스크랑. 어머나 빠르네. 마지막에 산 거 한번 이렇게 쇼핑백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너무 맛이 궁금해가지고 거긴 자리가 좀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카페 와가지고 커피를 시켜가지고 피스타치오 체리부터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열어보았습니다. 세 개가 뭐 꼽혀있네요. 체리랑 치즈랑 저건 모르겠네. 계란과장가. 오. 아, 빵도 그래. 미안해. 빵이랑 같이 먹어. 체리 맛이 살짝 나네요. 체리가 이렇게 부스펙트다. 근데 체리가 좀 들어가니까 약간 피스타치오 맛 있으면 좀 밋밋하다. 이거 내 얘기 하지 마. 근데 막 엄청 맛있고 이런 건 아니다, 맞지? 기대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뭐. 맛은 있는데 엄청 기대해서 원래 이런 거 찍으려면 오바를 해야 되나? 그래도 그런 성격은 또 아니다. 근데 피스타치오 맛이 이렇게 세진 않은데 약한데? 맞지? 살짝 얼려서 먹으라던데 얼려서 안 먹어서 그런 거야. 아 냉동실에 올려놓고 먹으면 좀 더 맛있다. 맞지? 아이스크림처럼 두세 시간 정도 있다. 그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말차는 그래서 먹어볼까? 얼라서 먹자. 아이스크림 좀 안 먹을 게 이거. 어? 맛 없지? 어? 맛 없지? 카나가 없지라는데 누가 봤을 때 커피가 맛있어. 라떼 맛있어. 역시 커피는 풀맛이. 라떼는 풀맛이. 커피가 맛있어. 룽고 먹기 잘한 것 같다. 룽고 꼬순. 그래도 안 먹을 거. 그래서 말 먹었다. 얘 왜 이러고 있어? 알았죠. 양심 있나 진짜. 내가 다 먹을게. 셋째. 빰! 미츠. 미츠 말차. 열었어요. 얼라나가지고.
아 이거 진짜 한 2시간 녹화해야 되나? 오우 집념이잖아. 오오 초콜릿도 팥인가? 팥 아이가 팥 같은데 팥인가 초콜릿인가도 모르겠지만 야미야미가 오 말차 엄청 센데 그래 아이스크림 같다 크림이라서 팥이가 팥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오 말차 엄청 센데 나무 부아지는 거 아니겠지 부아질 것 같은데 팥은 없는 것 같고 다 초코인가? 근데 살짝 올라서 먹기 확실히 더 괜찮긴 하네 이건 여기서 조금 더 녹으면 맞지? 아, 그 피스타치오보다 맛있다 아 맞다 훨씬 낫네 여기까지 끝이다 뭐 더 이상 뭐 할 건가 그렇긴 한데